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서정적이면서 그 시골의 낭만적인 목가적인 분위기가 철철 넘치는 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면에는 처절한 피가 흐르는, 전투의 현장에서 광야 사막을 뛰어다니는 다윗의 현실이 있었던 겁니다. 끊임없는 전쟁, 이렇게 살아왔던 다윗의 일생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언제 이런 기가 막힌 시를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을까? 다윗은 늘 이 시를 가슴에 품고 있었어요. 전쟁터에서, 적국의 망명에서, 그 왕의 죽음 위협 그 속에서, 사울에게 쫓기는 그 광야 속에서, 피가 마르는 그 도망시대에 언제나 늘 다윗의 심령 속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은 부족함이 많아요. 현실은 어려움이 많아요. 현실은 답답해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삶의 소망과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떡으로부터 옵니까? 돈으로부터 옵니까? 우리의 건강으로부터 옵니까? 뭐로부터 옵니까? 우리가 건강하지 않습니까? 돈이 있지 않습니까?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이런 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다 놓고 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죽음의 위협과 죄의 위협과 사망의 위협들은 어느 틈엔가 공기처럼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타격하고 우리의 의식을 침체되게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으로부터 결핍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상황 가운데 이룰 수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렐루야. 상황과 환경의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주님을 꼭 잡으세요. 의지하세요. 이것도 주님께서 지나가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그렇게 붙들고 이기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모자람이 없는 겁니다. 아니, 철철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치나. 부족함이 없는 이 여호와를 의뢰하십시오. 이 영원하신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드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결핍을 채워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